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엘리베이터 자재 하차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일방 통로인데 옆에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상당히 좁아요. 하차할 공간이 이제 그 공사할 그 건물 입구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그 주차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랑 틀리게 자재들이 긴 게 많네요. 전부 다 길다고 보시면 돼요. 장소는 좁지, 주정차된 차는 있지, 또 뒤쪽은 또 높아갖고 자세는 안 나오지, 지나다니는 차는 많지, 또 이제 옆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게차는 또 구리스 안 좋다고 끄르륵끼리 소리는 나지. 이거 안장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어진 거니까 살살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는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평이 안 맞아갖고 수평 맞추면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불편하죠? 뭐 그렇다고 어려운 일은 아니고 좀 많이 많이 불편합니다. 아, 지게차 이거 구리스 안 좋아갖고 삐그덕대는 소리 엄청 또 제 마음까지 불편하게 하네요. 그림처럼 뒷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이 높아갖고선 잘 또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게차가. 그 바로 뜬 자리에서 돌려야 되는데 오른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돌리지 못합니다. 지금 한 대, 두 대 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죠. 잠시 또 대기해 줘야 되겠죠. 도대체 몇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네 대네요. 또 지나가나 혹시? 아, 역시 또 한 대가 지나가나 봅니다. 아닌가? 아, 다섯 대네요. 얘요? 네? 얘 길게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아, 자세가 안 나. 아, 너무 자세가 안 나와요. 이거 한쪽은 또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땐 기울고 그래갖고선 더더더더더더 조심. 또 차들이 또 몰려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거 하나 하차하고 나면은 두 번째 건 점점 쉬워지죠. 바로 이제 그 순식간에 적응력이 생겨버려갖고 이 지형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이제 지나가는 차가 얼마나 많냐가 관건이겠죠. 지나가는 차가 많아갖고 자꾸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은 전체 작업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지나가는 차가 별로 없어갖고 작업이 원활하면은 전체 작업시간이 짧아지겠죠. 오로지 이제 얼마나 차가 많이 지나가냐가 이제 오늘의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어갖고 잠시 또 대기 중이죠. 이렇게 대기가 길어질수록 전체 작업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이 앵글을 들어보면서 아, 차 때문에 환장했네. 차 때문에 환장할 지경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분들도 제가 또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저분들도 마찬가지 답답한 거예요. 자동차 운전해보면 그렇잖아요. 잠깐만 막혀서 짜증나잖아요. 이해해주세요.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제 맘대로 시간 조절해서 여기 뭐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차량은 뭐 계속 지나다니는 일방 통행로가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뭐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기 오늘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자재는 아까 처음에 내린 것보다 더 기네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거창스럽게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여기서 바로 꺾어줘야 되는데 뒤에 차 때문에 쉽지가 않고 저 앞에 또 차량들이 또 기다리니까 또 제 마음도 불편합니다. 아까 첫 번째 내린 거에 비교하면 훨씬 더 길죠? 요거는 이제 대차에 얹어갖고선 저 안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들어주면은 대차 갖고 와서 날라버리겠죠? 또다시 지나가는 차 잠시 피신해주고 차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하차 작업 시작.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앵글 먼저 사람의 손으로 하차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하차해야지 다음에 지게바를 꽂을 수 있어요. 일단 작은 파이프 한 다발은 뭐 금방 내려서 안 속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주차장 들어갈 때 마스트가 위에 돌에 걸리나 잘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주차장은 위에 돌인 부분이 조금 깨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깨져 있는데 이거 잘못해서 이거 마스트를 들 때 조심해서 들어야죠. 제 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 지게차 같은 경우는 마스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기 닿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에 뜰라는데 또 차가 지나가죠. 차 여기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아침 시간이었는데 이곳이 뭐 큰 도로도 아니고 큰 도로 뒤에 건물 뒤쪽에 조그만 도로거든요. 일방통행로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인지 주로 이 건물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겠죠. 여기 참 엄청 많이 지나가네요. 나 앞에 긴 거는 안 빠져요. 뒤에 게 작은 게 누르고 있어 갖고요. 그거부터 일단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부터 뒤에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물차 사장님 봐주고 계셔갖고 발꽃기가 한게 수월하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물건들이 가지각색으로 크기도 틀리고 폭도 다 틀리잖아요. 여기에 장소가 넓은 곳에서 느긋하게 할것 같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런 혼란스러운 데서는 빨리빨리 발꽃고 빨리빨리 빼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상당히 편해요. 아, 그리고 이런 주차장 들어갈 때 보면은 요 앞에 회전판이 있어요. 저거는 우리 지게차가 밟으면은 밑으로 부서져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조심해서 밟으셔야 돼요. 양 끝에는 괜찮은데 가운데 같은 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기보다는 지게차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게차 빈차 무게 아시죠? 거의 8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퀴 축에 걸리는 그 중량이 엄청나거든요.
저건 일반 승용차 대상이지 지게차 대상이 아닙니다. 저기 되도록이면 밟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거의 긴 물건 마지막 자재하체입니다. 이건 대차에 얹어갖고선 똑바로 밀고 들어가신다네요. 이제는 보자. 철판 한 두세 장 남아있네요. 요 철판 한 방에 딱 떠버리면은 하차 작업이 일단 다 끝나게 됩니다. 좁은데 고생들 하셨어요. 철판에 이제 아까 내려놨던 그 긴 물건 위에다가 얹어주면 끝이죠. 근데 요거 내려놓고선 지게차 발을 빼는데 약간 각이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밑에 바퀴가 붙어 있으면은 딸려나와 버려요. 지게발에요. 지게발을 위아래 안 닿고 살짝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봤을 때는 엄청 깝깝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되게 깝깝하셔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차 작업 다 끝났나요? 그럼 이제 결제 안 받으면 끝이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내려놨던 거 이거 약간 긴 물건도 안으로 넣어 달래시네요. 일단 마무리 정리니까요. 뭐 이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잘 놓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분들이 의견 조율이 안 돼갖고 다시 원위치예요. 자, 어쨌든 뭐 고생들 하셨습니다. 좁은 데서 작업들 하시느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